원래 대출은 그래서 집 대출 받아서 대출 받은 대출 갚겠다고 했는데 원래 자기가 빌린 돈을 갚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. 맞습니다. 집을 파는 거하고 자기가 사기 대출 받은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?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. 맞습니다. 제가 아직 후보 사퇴 얘기 직접적으로 안 했는데요.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안 했습니다. 이걸 왜 사퇴 안 시킵니까? 여러분, 그럼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되는 겁니까?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?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차 팔면 용서되는 거예요? 안 됩니다! 사기 대출 받아서 대출 갚는 건 당연한 거예요.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사기친 겁니다. 대출 못 받게 해놓고 자기가 뒷구멍으로 이런 짓 한 겁니다.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겁니까? 여러분, 범죄자 심판하고 2조 심판 해야 합니다. 이런 사람들입니다.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게 둘 겁니까? 안 됩니다!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.